저는 배틀트립 보면서 의외로 아 이거 네. 신동의 발견인데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어 그래요? 왜냐면 제가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주로 많이 했어요. 그게 뭔가요?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가 뭐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든가 뭐 밥상의 신이라든가 이런 교양과 예능을 좀 이렇게 믹스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 예. 굉장히 신동 씨가요. 그 먹물처럼 얘기해요. 먹물처럼? 먹물처럼 얘기해요. 그러니까 스며들면서? 그 중국 그 중국에 대한 문화 같은 거를 설명을 하는데 네. 어 뭐라 해야 되지? 연예인들 말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재밌는 반면에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?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.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얘기하면 재미는 없는데 신빙성은 있고 뭐 약간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신동 씨가 굉장히 그 말을 하는데 설명을 잘하더라고요. 그래요? 중국 문화나 중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. 제가요? 네. 그래서 내가 되게 인포테인먼트 같은 거 MC를 해도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오, 진짜요? 오, 감사합니다. 굉장히 예능 PD들한테 추천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 직접 데려다 쓰시지? 왜 추천으로? 그러니까요. 제가 직접 데려다 결국에는 네, 아니, 그렇죠. 써야지. 네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하면 안 되지. 그렇죠. 양보 맞죠? 예. 떠넘기게 아니죠? 예. 알겠습니다. 네.